뷰 미쳤다 진짜. 아, 큰일 났어. 한국이 아닙니다. 대선 보이고 할까? 뭐 부산인 것 같을 텐데. 그렇지. 발리는 인도네시아지만 힌두교. 동네 골목길에 있는 식당이고. 아, 이렇게 예쁘게 코끼리가 이렇게 앞에 서 있어요. 나시고랭, 미고랭, 나시짬푸르, 아얌고랭. 네, 이렇게 시켰습니다. 엄마 왜 하나에 자고 아, 예. 땡큐. 자, 조식으로요. 지금 선택한 식당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붓 시내를 걷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걸어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도로도 지금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들과 차들이 도로 곳곳에 지금 되어 있고, 이 도로가 또 이렇게 부서지거나 이렇게 움푹 파진 것도 많아요. 이게 발목을 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아이들과 걸어 다니는 건 혼돈의 카오스예요. 혼돈의 카오스. BCA 요 ATM이 지금 트래블 월렛으로 수수료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렌탈샵에서 오토바이를 빌렸습니다. 하루에 한 7,000원 정도에 빌렸고, 지금 3일을 미니멈으로 빌려야 된다네요. 이 오토바이 빌렸고요. So, the open. Yeah. And the view. 아, 이 앞을. 탑. 탑을. 아, 오케이. Yes. Less no problem. Thank you. That? Okay. Light? Yeah. Signal? Okay. Yeah. 안녕. 해피 자유 시간 to you. 저랑 아내랑 둘이서 우붓 오토바이 투어를 갑니다. 아이들도 뜨겁고 이래서 애들이 안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는 갈 때는 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북북 긴따마니 화산지대에 있는 멋진 칼데라 호수 뷰 카페 다녀와서 하고, 우리도 신나고 아이들도 신나고. 저희 숙소 바로 앞에 라운드리가 있어갖고 빨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빨래 가격이 48K 한 4,000원 정도에 지금 빨래를 맡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안에 유심이를 어제 샀는데 유심이 불량이에요. 그래서 다시 밖으로 갑니다. 발리에서 유심 사실 때 불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심을 다시 AS 받으러 갑니다. 아, 정말. 아내가 가방집에서 유심을 샀는데 유심이 안 됐어요. 와, 하늘 날씨 끝난다 끝나. 여기도 막 하늘도 타고 그러더니 야구 찍을 때 진짜 낫다. 만나보겠다. 인타마니 화산지대가 훤히 보이는 여기 에코바이크 카페입니다. 저희도 블로그 보고 왔어요. 오토바이 한 시간 타고 오니까 빡세죠? 야. 다리가 엄청 뭐랄까 기다릴까. Hello. Hello. 와, 여기 뷰 미쳤다 진짜.
와. 이야. 여기 다 카페예요, 지금. 여기도 카페. 저기. 여기도 카페. 저희가 밭으로 다닙니다. 1700m 정도 되는 산이고, 옆에가 이제 분화구 칼데라 공원. 저희 이제 토야 네바다라고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게 온천이 있어요. 근데 물이 뭐 그렇게 뜨겁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진짜 구름이 거쳤으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원피스가 전 세계를 다닌 원피스네요, 아주. 최고의 원피스다. 13개국을 다녀. 아메리카노는 산미가 강해요. 라떼가 진하고 맛있네요. 초코 마일 크레페도 맛있네요. 겹겹이 이렇게 크레페가 쌓여가지고 많이 안 달라. 식감도 좋아. 뷰는 강추. 이 아침에 오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화라산인가요? 밭으로 다니고 화라산입니다. 여기 화라산 지대에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는데.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여. 고립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을. 뭐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숙소에 있거든요. 애들이 아까 새벽 1시에 오기를 빌더라고요. 애들이 심하게 빌었나 본데? 애들이 절을 많이 했나 봐.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귀엽네요. 귀엽나요? 점핑! 점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로 왔지. 칼데라고 있는 마을입니다. 킨타마니 지역이죠. 하늘이 점점 개고는 있는데, 저희도 지금 비가 조금 그쳤을 때 얼른 출발하고 있는데, 아, 아쉽습니다. 저는 안 올 것 같아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기대해 주십시오. 비가 와요. 아, 내려갈수록 비가 들어왔습니다. 아,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따가워, 따가워. 아, 큰일 났어. 아, 저렇게 비 옷 입어야 되는데. 아, 지금 카메라에 물 타는 거 보이죠? 그래도 갑니다. 아이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비가 좀 그쳤어요. 인도네시아 아이들의 최고의 장난감 라투 라투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스무르입니다. 엄마 칭찬 라투 라투. 이 콘칩이 인도네시아 최고의 과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띠아 칩. 어마어마한 시즈니. 한번 입에 넣으면 멈출 수 없는 이 맛.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자꾸 먹어. 사 먹지 마세요. 한번 먹으면 한국 가서도 맛을 못 잊죠. 그래서 한국 갈 때 한 열 봉지 사가야 돼요. 클라우드 나인입니다. 시원하게 오늘 소주를 시켰네요. 엄마는 혼자 벌써 빈땅을 다 먹었고요. 엄마 소주가 안 나와서 엄마 속도 조절한다고 힘들었네요. 아, 그래? 근데 여기 참치 김치찌개 진짜 그냥 한국 참치 김치찌개. 뭐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봤다.
두부김치 양이 작아. 아쉬워. 근데 가격이 싸잖아. 3,000원. 우리나라 두부김치 만 원 넘는데. 좋아하지 않아? 제육볶음. 쌈도 나오네. 우와. 김밥이 커. 이야. 아니 김밥이 불고기 치즈 동그 소고기 맛있네. 고문민 김밥 같아. 고문민이지. 우와. 근데 가격도 고문민이랑 비슷해. 발리 왔는데 김밥 라면 먹으러 와야 돼. 이야. 두부김치 먹어보시면 아니 김밥 신간 코리아 푸드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이뻐요. 그냥 많이 했어 오늘. 역대급 한식당이네. 역대급 진짜. 여기 오면 소주 많이 먹습니다. 요 소주 한 병이 150K인데 소주값이 조금 비싼 게 아쉬워. 안주가 싸네 근데. 아까 여기 드링크 브랜드라고 돼있더라. 안주 아이들 먹기에도 김밥이나 이런 메뉴들이 저렴해요. 짠 저집시다. 저집시다. 그런 거 배우지 말아요. 우리나라 김치찌개보다 더 맛있어. 참치 김치찌개는 필수로 시키시고요. 필수예요. 김밥도 시키기 추천드립니다. 자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주를 몰래 한 잔 드셨나요? 이게 4,000원이에요 참치 김치찌개. 제육볶음이 한 5,000원이고 두부김치가 4,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소주값이 지금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발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괜히 소값이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주가 싸니까 저렴한 안주를 술을 조금만 먹으라는 얘기다. 파라피리포. 이야 코리아 소주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코리아 스타일 소주. 원샷 하면 죽어요. 좋은 거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우와. 이야 이거 뭐 아 쌈장 먹어야 돼? 엄마 자 기미상궁 쌈장이죠. 쌈장이야. 아 쌈장이야? 맛있네. 이 삼겹살도 맛있는데 살짝 달아요. 살짝 달았었나? 살짝 달았었나? 가격 대비 삼겹살과 제육볶음 중에 뭘 시키겠냐 하면 저는 제육볶음 시킬 것 같아요. 삼겹살이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쌈장과요? 그동안 우리가 가봤던 한식당 중에 제일 낫죠. 최고입니다. 우리는 소주 두 병에 맥주 하나, 김밥 두 개, 두부김치, 참치찌개, 제육볶음, 삼겹살 더블미트까지 엄청 시켜 먹었습니다. 와. 우붓에 왔는데 한식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민 없이 일로 오시면 돼요. 우붓에서 맛있게 드시고 충전하셔서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